정영진 축의 매불쇼. 일단은 전 판사 출신이고요. 어 그래요? 어, 예. 아침마당 고정을 어렵게 따냈습니다. 아, 고정 아닌데요. 아, 신중권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네, 네. 저희는 초면인 거죠? 예, 뭐 네. 라디오에서만 뵀던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아, 아 저를 봤다고요? 라디오에서요. 아, 그랬습니까? 뭐, 요새 하고 있는 라디오도 제가 같이 방송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 애청자로서. 아, 애청자다 이거죠. 팬이죠. 제가 팬으로서 아. 뵙니까. 아, 영광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따 한번 사인해드리. 네. 굳이 사인까지는 안 줬는데 받아가! 강요죄예요. 어, 그래. 세상 무거운 분이잖아요. 저기도 치고 나오네. 신중현 변호사님은 저 재판할 때 유명한 판결 뭐 있습니까 혹시? 모 방송국 사장 김모 사장 판결을 제가 했습니다. 어떤 건이었습니까? 그 배임 횡령권. 김재철. 아, 김재철. 어떻게 나왔죠, 그게? 제가 집행유예를 했었는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벌금을 깎였습니다. 아, 구형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구형? 검찰에? 벌금이요. 아, 근데... 검찰의 구형이 벌금이었어요? 예. 근데 형님이 더 높였어요? 그렇죠. 우와! 아, 아니, 근데 그래도 욕먹었어요? 아, 그래도 욕먹었어? 왜 실형 안 했냐고. 아, 그래요? 저 나름대로. 그건 억울했겠다, 진짜. 좀 억울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판사들, 야, 이 궁금한 게. 예, 예. 이제 그 판사들은 내가 이렇게 선거 딱 내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댓글 이렇게 막 봅니까? 자 갑자기 불안해지는 처음엔 지가 주인공 될 줄 알았어. 아 의외로 좀 신중권 아, 변호사님이 어, 괜찮네. 아, 매력도 있고 사람이 아, 괜찮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땀나는데 이거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우리가 저 아침마당이랑 예. 자매결연이 매일이어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그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예. 예. 저 터뜨릴 거 많습니다. 자, 비엔남 변호사로 네. 지난번에 맹활약을 했습니다. 네네. 외모부터 걸음걸이, 옷, 안경 모든 게 다 우스꽝스럽습니다.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짜오. 네,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요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MC 강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먼저 비엔남 변호사 네네. 강성신 변호사는 어떤 건을 갖고 왔습니까? 강성신의 불륜극장이라고 해서 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수영장에서의 어떤 불륜 수영장? 행각 네 수영장에서 만난 수영 강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수영 그 고객한테 사기 행각을 벌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수영 강사가 남자고 남자고 이제 여자분이 강습생 강습생이었죠. 예. 수영 강사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예, 그러다가 계속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착취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강사가 강습생한테 나 지금 오리발 사야 되는데 그렇죠. 2,000만 원만 줘라. 네네네. 물안경 사야 된다.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근데 이 수영 강사가 유부남이었습니다. 네, 유부남이었는데 이 사실을 뭐 숨기진 않았어요. 숨기진 않았는데 이제 사실상 파탄의 상태다. 자신의 혼인 상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분을 쉽게 얘기하면 꼬신 거죠. 네. 막 차량 구입비, 뭐 신발 구매비 이렇게 해서 총 7,984만 원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착취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사기죄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많이 땡겼네요. 네, 많이 땡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 10개월 이제 선고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륜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가서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뇌에서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네, F 발음이 아주 꼴보기 싫어요. 아시잖아요. 저 F가 맞아, 근데 P네. 아, really? F가 아니야, P야. Really? 야, 도파민이라고 해. 야, 도파민이 분출되잖아요. 아, P였어. 야, 아니 판사 입장에서 이런 변호사가 와서 변호하고 앉아 있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성현으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아, 그치 않는데. 잘못하면 지금 혼나요, 혼나 이러다가. 아, 혼나? 예. 소통 치는 분도 많아요. 아, 그래요? 도파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서 그런 거, 어디서 그런 거. 왜냐면 하네. 판사님도 영어 싫어해요. 아. 그래서 이런 발음 굴리면 굉장히 싫어요. 잘못하면 되게 싫어요.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그 어떤 여자를 처음 만나갖고 차 사준다고. 근데 이제 네 이름을 해줄게 하고 걔 이름을 해요. 예. 근데 첫 달 거 내줘.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헤어져요. 차 사준다고 했는데 결국 돈은 그 여성분이 할부로 매달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 사기 됩니까? 어, 이 얘기 경... 그 형한테 들은 얘기. 형한테는 나 이건 내 어디서 들었는데 형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도 들은 얘기야. 나도 들었어. 찌질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그거는 그러면 네. 처벌 법적으로 약간 애매해요.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네. 제가 만약에 여성분이었다면 확실히 문서화 같은 걸 시켜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할부금을 대납을 해주겠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여자였으면 네. 오빠 이랬겠지. 그럼 비읍빠. 오빠 이게 뭐야 오빠. 우리 저 신중건 변호사님 예, 예. 그 옆에 그 강성신 변호사 보니까 예. 그 법적인 실력은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솔직하게. 아, 뭐 실력을 논하기가 아니 경력이 좀 짧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돼야 실력을 놀랄 수 있는 거죠. 기어갈 탤런트가 충분하니까. 네. 저는 뭐 못하면 비엔나로 가면 돼요. 잠재력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 잠재력 웃기긴 감사합니다. 웃겨. 예, 그러니까요. 우리 신중권 변호사는 솔직하게 예, 예. 판사복 벗고 예, 예. 재판에 변호사로 임했을 때 예. 약간 프리미엄 있었습니까? 프리미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한번 봤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게 있어요. 네. 그건 있어요. 얘가 좀 이상한 소리까지는 안 하겠지 정도의 프리미엄은 있어요. 근데 의뢰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의뢰인 오면 아마 의뢰인이 이런 질문하면은 당연 아시면서 그냥 씩 웃고 말아요 그냥. 어디 판사였다는 건 반드시 써놓죠. 아 그럼요. 제 명함 뒤에도 있습니다. 제 명함 뒤에. 명함 뒤에도 있. 저희 사무실 앞에 거울이 딱 있어요. 우리. 멋주신. 아, 같이 근무했던 판사님들의 성함이 쫙 적혀 있습니다. 강성신 씨 미안해 우리끼리 재밌네요. 아, 네. 네, 미안합니다. 네네 네. 판사 얘기가 잠깐 있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베트남 풍경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중권 강성신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